이번 전시에 대해서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고향 강릉에서 주 재료를 브론즈로 주로 이제 청동 작품을 이제 주로 많이 작품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동심 시리즈로 해서 동심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많은 작품을 이제 해왔는데 근작은 요즘에는 이제 추상 초현실주의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변화를 시켰습니다. 거의 제 작품의 그 주제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람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그 선율 유려한 곡선 그러한 표정 이러한 것을 주로 주제로 해서 작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브론즈 조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석조각도 이제 가끔 하기는 하지만은 브론즈가 이제 그 인간의 그 감촉과 감성과 이런 것이 가장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적성에도 잘 맞고 해서 주로 자력 작업을 많이 했는데 그러한 시도가 점점 그로잉업이 되고 해서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제가 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작업을 한번 공장 과정을 소개를 해주시죠. 이 작품은 이제 그 작품명이 존재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그 아래 그 남성의 그 얼굴이 반쪽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여인의 나상이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는데 인간 자체가 그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남과 여 그러한 그 상황과 그 다음에 그 남자들은 그 인생을 살면서 한 60%가 그 여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그 존재라는 그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두고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옆에 작품에 대해서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 작품은 저기 우리 국보 제82호 금동 미륵 보살 방가 사유상을 제 나름대로 조금 변형을 시킨 겁니다. 1977년도에 박물관에 갔을 때 이 원본을 보고 제가 굉장히 그 감동에 젖어서 한 시간 동안 그 앞에서 떠나지 않고 이걸 감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유려한 곡선, 그 천년 전 이상의 우리 조상들이 어떠한 이런 작품을 만들었을까라는 어떤 감동을 아주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이 작품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그 우리 조상들의 어떤 그러한 그 예술적인 감각, 이런 것을 굉장히 절실하게 많이 느끼고 또한 저 자신은 조금 이제 찻잔을 들고 있는 어떤 그러한 편으로 해서 불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던 유려한 그 곡선의 미라든가 이런 어떤 예술적인 감각을 한번 되찾고 또한 재현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 이런 생각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김문기 작가에게 조각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각이란 것은 나의 심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흙을 주무르고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그 감촉이 아마 흙을 만지는 것만큼 좋은 감촉은 아마 없다고 봅니다. 그 만지는 순간에 가장 내가 행복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조각이란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축복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옆에 작품에 대해서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 작품은 이제 제목이 기억의 잔상입니다. 맨 아래 이제 이 좌대 같은 경우에는 살바로 달리에 기억의 잔상에 나오는 그 작품의 일부분이 됩니다. 그 녹아 흐른 듯한 시계의 어떤 그 모습과 마그리트의 그 작품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을 제 나름대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제 표현을 한 것인데요. 뚫린 가슴에 있는 사과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 심성의 어떤 사랑에 대한 어떤 욕구, 열정 이러한 것을 초현실주의적인 그 기법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이걸 감상하는 분들이 네. 작가님 작품에서 무엇을 얻어가길 바라십니까? 뭐, 그 관람객 입장에서야 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차원이 다르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 관람자들께서
제 작품을 보고 좀 따스한 감정,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감성,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강원도 강릉에 조각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문기라고 합니다. 작품을 정말 평생 열심히 신명을 바쳐서 열심히 해온 어떤 그런 조각가라고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